공부 대가리랑 사회 진행이랑 다른 거라니까. 진짜 사회 진행이 높고 진짜 똑똑한 애들은 서울대 나와도 저런 얘기 안 해. 그게 지 깎아먹는 거 아는 거거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2살 여자고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를 전문대 다닌다고 무시해서 혼절쳤어요. 명문대 알고 보니까 어딘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경북대학교거든요. 아래쪽에 서울대라 불리는 그쪽 말씀하신 건가요? 네, 대구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불리는. 나도 이제 그쪽 동네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어른들도 경북대 나왔다면은 이야 공부 잘했네, 성공했네 그런 대학. 맞아요. 분위기 자체 그래. 저는 너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경대가 아니고 분캠이었던 거예요. 분캠? 어디 쪽? 방주캠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캠은 너가 나온 대학교에 비해 실결이 좋은 학교야? 전문대를 다니니까 저보다는 좋은 학교겠지만 그렇다고 저를 무시할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정말 고려대를 나왔던 연세를 나왔던 그렇게 꺼덕대면서 친구 무시할 애는 애초에 좋은 애가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 기준으로는 그래도 나름 착한 친구였는데 혹시 그 카톡 캡처한 거 있네? 그거 보내도 될까요? 보내봐. 내가 니보다 100배첨으로 똑똑하다. 전문대생이 뭘 비웃냐? 니가 뭔데 욕하냐? 틀린 걸 틀렸다 한 것뿐이고. 다른 친구가 학교 건드는 건 좀 니나 왜 무시하는데 선 넘지 마라. 니 평소에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 니 좋은 대학 간 거 알겠는데 학교를 어딘지 말을 안 했어요. 사실 전문대라서 창피하고 이 친구는 경대생이라고 하는데 계속 학교 얘기만 하네 이 친구는. 걔는 혼자 난리. 응, 니가 제일 너 초딩, 니가 너 초딩 같다. 나 둘 다 초딩 같아. 너한테 네. 속인 거야? 자기 경대라고? 경대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분캠이란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난 약간 나이 먹고 생각하는 게 지 대학 갔다고 친구들 무시하는 새끼가 제일 병신 같은 새끼고요. 그 다음 더 병신 같은 게 분캠 가놓고서는 본캠인 척 꺼덕대는 애가 더 병신 같은 새끼라고도 사실 대학교를 꺼내는 거 자체가 병신 같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노력한 거 인정! 나보다 똑똑한 거 인정! 근데 그거를 꺼덕대는 거 노인정! 전에도 비슷한 애 왔잖아. 아 저 말고 참 멍청한 거 같아서 너무 짜증나 뭐 이런 애가 왔었어 우리 방에. 내가 뭐라 그랬어. 너는 멍청한 거다 오히려. 고등학교 내내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다른 기준 가치를 모르는 거다 라고 하니까 걔가 알아들었거든. 나도 그 영상 욕을 좀 먹었어요. 친구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한 거 왜 무시하세요? 씨발 열심히 공부한 거고 공부 대가리랑 사회 진행이랑 다른 거라니까. 진짜 사회 진행이 높고 진짜 똑똑한 애들은 서울대 나와도 저런 얘기 안 해. 그게 지 깎아먹는 거 아는 거거든. 해피 해피 해피. 그 저는 총 3명이서 같이 다녔었잖아요. 그 나머지 한 명 친구가 이거 보고 저 친구를 끊어낼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저 친구랑 놀지 마라 이러면 너무 중딩 같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속을 잡았는데 자기 이사 간다고 손절 뒤 친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대요. 그러고는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와서는 사과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약속 잡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대요. 나도 손절을 쳐야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얘들아 매번 고민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나한테 손절할까요를 왜 물어보는 거야? 네 마음에 안 들면 손절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친구랑은 손절 칠 생각은 없고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 걸어서 미안한데 그 친구들이 걔랑 손절 네가 없는 게 뭔데? 왜 네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중딩 같은 생각해서 말 안 할 거였는데 그 생각 하고 있는 것도 중딩 같아. 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면 몰라. 근데 너는 그냥 씩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랑 친한 친구들 얘랑 안 놀았으면 좋겠어 이거잖아. 저랑 손절 친 직후에 제 뒷담을 좀 많이 깠어. 친구들이 너한테 얘기해줬잖아. 네. 그건 뭐야? 네 편이라는 얘기야. 두스럼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두루두루 지내는 거지. 걔 내 뒷담 까고 내니까 쟤랑 놀지 마. 이건 너도 유치한 거야 사실. 제가 존나 유치하게 두는 거고 너도 좀 유치한 거야 이거는. 애초에 성격 이상을 하면은 트러블 한 절씩 생기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 네가 나서갖고 굳이 악역을 맡을 필요가 없어. 싫으면 그냥 거리 둬. 난 지금까지 싫은 사람들 그렇게 해왔어. 만약 네가 진짜 친한 친구가 쟤랑 너무 친하게 지내 모르는 거 같아. 나중에 된통 당할 거 같아.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정도로 얘기해줄 수 있지. 뒷담이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랑 놀 거면 나랑 놀지 마. 초딩이잖아. 맞아. 됐어? 네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손절 치세요. 너나 저런 거에 데미지 받지도 마. 그냥 제가 좆대 봤으면 좋겠으면은 네가 재벌아 성공하면 돼. 솔직히 사과를 좀 받고 싶은데 제가 손절하자 말하자마자 차단당했거든요. 못 받겠죠 아무래도. 사과받아서 네가 얻는 게 뭐야? 그러니까 너도 좀 유치한 생각인 거야. 똥은 더럽게 피하잖아. 똥한테 너 왜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냐 이유를 듣고 싶어? 내가 피하고 싶거든. 이 정도로 행동하자고. 사과받겠다고 네가 부적 거려봤자 사과하래도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이런 식으로 손절 성적도 극성한데 비하가 빠지니까. 자 봐봐 사과했어. 친하게 잘 지낼 거야? 아니요. 그럼 사과받은 이유가 없지 않아? 그냥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 진짜 그러고 싶으면은 성공해제보다 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야. 마음의 짐을 덜고 싶다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통쾌하고 싶다는 거잖아. 나 아직 드디어 사과했네 비용신 새끼.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 제발 성공해. 네 감사합니다.
저 친구가 짜증을 좀 냈지만 공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초반에 공감 존나 계속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그러고 이성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사과받겠다고 저기서 비비적거리고 있으면 뭐 달라지냐고. 그래도 좀 답답하게 그런 짜증을 낸 겁니다, 여러분들. 예.